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섹터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데일리의 최훈길 기자를 모시고 깊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빠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뭐 하여간 시끌시끌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루나 테라 해서 뭐 시가총액 50조 가까이 된다며요. 그럼 어쨌든 그 50조가 99.9%가 날아갔으면 누군가는 50조를 잃은 거잖아요, 그죠? 돈을.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투자했던 분들한테는 부자기가 힘든 시간일 거고, 또 그걸 영향을 받아서 뭐 가상화폐 시장도 많이 내려앉았고, 또 아까도 좀 저희가 다뤄봤지만 그게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도 임팩트를 줘서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최 기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루나 테라 이 사태를 한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선 오기 전에 네. 여러 이제 주변에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나 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어떤 분은 이제 짤방에 그 다니는 그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보니까 18억 정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현재 남은 잔액이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남은 분까지 계시고요. 실제로 그 저는 뭐 투자를 그 루나 코인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 상황이나 주변에 물어보면은 그 충격 자체가 제가 듣기만 해도 투자자가 아닌데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니까요. 실제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 아, 큰 가상자산 시장의 그 겨울이 지금 저 왔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걸까요? 우리가 우선 이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한번 해주시죠. 왜냐 우리가 이야기하면 코인은 변동성이 무지하게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보안에서 나온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이 알고리즘이 깨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스테이블이라는 게 그 안정한이라는 네. 뜻이니까 실제 코인이라는 게 워낙 뭐 그 변동성이 네. 크니까 네. 네. 실제 좀 안정적으로 좀 네.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네. 이런 코인이나 그런 게 좀 나왔다고 그렇게 제가 취재해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뭐 페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페깅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고정시키다 뭐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번에 루나 그 테라 코인에서 보면은 그 1달러에 1USD로 해가지고 그 고정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 안정적인 그 코인 방식을 요거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 방식이 저 중간에 뭐 설명을 뭐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다른 데하고는 이 루나나 그 테라 코인이 좀 다른 방식으로 요걸 좀 담보를 잡는 형식이 달라서 이번에 사람들이 그 좀 충격에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걸 안정적으로 하면 뭐가 좋으냐라고 하면 요 좀 이따 루나나 그 코인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했을 경우에 한 이자로 한 20% 20%를 좀 루나 코인을 예치를 하면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디 다른 데 변동성 있게 뭐 20% 넘게 그 받는 뭐 그 수익 얻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최근에는 그 정도로 뭐 이렇게 그 상승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20% 정도 최대 그 정도를 좀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코인이라서 사람들이 이쪽에 좀 그 투자를 했고요. 요 그 루나 코인 같은 경우는 1USD를 1달러로 그 뭐 안정한다는 게 좀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 USD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뭐 코리아 원, 뭐 US 달러 이런 것처럼 단위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상추로 생각하면 1USD가 1달러로 패깅이 된다 하면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제일 스테이블한 거는 발행하는 테라의 발행량만큼 달러를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패킹되어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방식이 네네. 사실 좀 특이했고요. 네. 원래 그럼 이 그 1달러를 그 1UST로 만드는데 실제로 그 시장에 따라 이게 좀 그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돈이 모자라거나 하면 담보로 뭐 달러든 현금이든 국채 등 그렇게 해서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해서 그거에 그 1달러를 맞추는 그런 형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일종의 자매 코인으로 루나라는 이제 코인을 하나 만들어 놔 가지고요. 그 코인을 사람들이 이제 예치를 하거나 사면은 그거에 대해서 1달러를 맞추는 그러니까 1테라 UST를 그 1달러에 맞추는 그런 형식으로 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루나 코인을 왜 사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연 20% 최대 그 이자를 줄 그 사면은 이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럼 그거라도 사자 해가지고 요거를 그 했고요. 근데 요번에 사태가 난 거는 그 전제가 되려는 그걸 살려고 하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그 비트코인이 현상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좀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그런 추세가 있으면 루나 코인을 사서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이율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제 동기 그 살려고 하는 동기 요인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급락하는 와중에 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 알아보니까요. 한 20% 이자를 그러면 주는 것도 과연 그게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그 구조인가 그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도 컸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돈이 막 급락하는 코인이 등락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루나 코인을 사지도 않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완전 휴지 조각처럼 그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코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루나만 상장이 되어 있나요? 테라는 상장이 안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루나만, 예. 아, 그럼 루나를 사고 파는 과정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루나와 테라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 예. 그죠? 예. 그래서 테라의 가격이 1달러에 오르락내락 할 때 그거를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해서 예. 1테라가 1달러가 되도록 이렇게 예. 맞춘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예. 그 알고리즘이 깨졌다는 얘기죠. 예. 아, 둘 다 이렇게 상장이 돼 있긴 한데 아, 둘 다 상장이 돼 있는데 예, 하는데 네. 실제로 루나 코인의 요번에 그 급락이 네. 사실 상당히 컸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같이 테라에도 영향이 준 거고요. 네. 그러면 그 루나 코인을 사서 디파짓을 하면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나 이런 이자를 주는 구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여러 뭐 코인이 나와서 네. 뭐 그 헷갈릴 수도 있고 저도 뭐 아, 이거 어떤 구조인지 실제로 네. 공부도 하면서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머지 포인트 사태 났을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요거를 사거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걸 그 돈을 수익을 다른 데보다 많이 주고 포인트도 많이 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코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율을 다른 이제 시장 금리나 아니면 증시에 투자했을 때보다 그 주식에 투자했을 때보다 좀 더 많이 그러니까 그런 주는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지금 와르르 무너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머지 포인트 사태 났을 때 그런 형식의 어떤 코인이란 것만 그것만 좀 차이가 있지 전반적인 구조는 비슷한 뭐 그런 이제 머지 포인트 사태와 비슷한 게 아니냐 그런 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머지 포인트 사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혹시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그 포인트에 가입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미리 사놓으면 그거에 예를 들면 뭐 한 100만 원을 사놨다. 그러면 한 120만 원어치에 그 정도 이제 포인트를 받는 거니까요. 지금도 보면 한 20% 정도 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이게 주는 정말 이렇게 보통 그 뭐 지역 화폐나 그런 쪽을 하면은 한 10% 정도 이렇게 그 다시 이제 리페이 받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이상 주는 거니까 그 머지 포인트 사태 났을 때도 사람들이 그러면 그 포인트를 미리 한 몇천만 원씩 그 사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그 구조가 그 버틸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2천만 원 전체를 그 포인트를 그 쓸 수도 없는 그리고 가맹점들이 지금
그 코인도 지금 보면 다 지금 거래 중지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등 거래소에서 그걸 다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그걸 실제로 어디에 가면은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태가 갑자기 그 악화가 되니까 어디 가서 그 포인트를 쓸 수도 없고 근데 이미 많이 몇천만 원씩 구입해 놓은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최근에는 루나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씩 투자를 해 놓은 사람들이 많았고 최근에는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만 명 가까이 뭐 투자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규모는 사실 피해 규모나 피해액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머지 포인트 같은 건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건 전형적인 폰지 금융이거든요. 전형적인 사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포인트를 돈을 주고 사면 뒤에 들어온 사람들의 돈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메꿔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르르 무너지는 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한 폰지 금융이거든요. 좀 다단계 얘기가 그렇죠. 많이 또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이것도 비슷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법적인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비슷하다고 하면 사기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을 잃은 투자자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제도권 안에 있지 않잖아요. 예. 코인이라고 하는 게 예. 만약 제도권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위법이나 위규가 되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종의 폰지 금융이나 머지 포인트나 이런 피라미드 금융과 비슷한 구조다 하면 이건 일반적으로 사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기라고 하기에는 실제 그동안에 그 법적으로 요기는 이쪽에 실제 금융이나 그쪽에 나와 있는 법과는 달리 지금 현재 가상자산 관련된 법규는 마련돼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업권법이 13개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통과가 안 돼가지고요. 법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뭐 범법이냐 마냐 그런 범위로 지금 그 재단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구조 자체는 근데 업계에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 이런 우려는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 구조 자체가 그런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머지 포인트 사태, 폰지 사기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건 계속 얘기했지만 그동안에는 이 정도 가격이 폭락하지 않았고 실제 거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그 얘기할 때는 실제적인 어떤 신뢰 구조에 따라 그 이 돈을 내고 투자를 하고 그런 거지 실제 어떤 뭐 그 불합리한 그런 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향후에 가면 쟁점이 정말 불안전 판매였냐 아니냐 그런 부분도 향후에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문 같은 걸 보면 이 테라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론 루나하고 패깅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을 사서 말하자면 그 기초 자산으로서 안정성을 좀 강화시켜 놓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네. 그 이 구조 자체가 네.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비트코인이 작년 11월에 6만 달러 그 고점을 찍고 지금은 제가 오기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3만 달러 턱걸이했습니다. 그렇죠. 반토막도 안 낸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실제적으로 지속 가능을 하려면은 최소한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약간 유지하거나 네. 약간 상승하는 구조에서는 이게 유지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반토막이 됐고 최근에는 2만 달러, 3만 달러도 붕괴가 됐었거든요. 네. 뭐 지난주나 그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에서도 비트코인과 연동이 됐어도 그 실제 이 취약한 구조가 좀 드러났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